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 과학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한이라고 합니다. 항상 저희 페이지를 유튜브를 항상 이용해주셔서 기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언제든지 강의하는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놨었는데 이번에는 벌써 이제 11월이죠. 수능이 다가오고요. 새로운 학년으로 지금 이제 중3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고1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맞이해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필요한 분야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이후에는 저희 이제 새로운 학년들을 준비하게 될 텐데, 거기에 맞춰 학원에서는 좀 더 한발 앞서서 2019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특강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특강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수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학생들 없이 이렇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이제 이론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화학1이랑 생명과학1 준비했습니다. 물리학이나 지구학 같은 경우는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이런 수업을 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이후 시간을 짬짬이 틈을 내서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내용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언제부터 할 거냐? 이번 주 목요일 11월 12일 웹페로데이가 있었는데요. 목요일에 수능이 있죠. 수능 이후부터 한강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이 방문해 주셨고 많이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신 학생분들,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되지 못겠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함께 공부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마음 모아서 열심히 하면 우리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강의 들으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